정부의 규제 혁신 일환으로 관련 시행 규칙이 개정되며 전기차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과제 중 하나로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kW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kW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기존 1시간이 걸리던 전기차 충전이 20분 내에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첫 규제혁신 장관회의 후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한 가운데 이 중 194건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으며 400여 건은 올해 안에 개선을 마칠 계획입니다.